목포 등 전남 서부권에는 이번에 적지 않은 눈이 내렸지만 목포 도심 출근길은 큰 차질 없이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레야 본전인 제설 작업에 목포시는 소금과 염화칼슘 200톤을 뿌리고 이전과 다르게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이 한창인 오전 8시 무렵 목포 만남의 폭포 사거리도 100년 대로도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할 뿐 차량 흐름은 원활했습니다. 아, 큰 도로는 제설 잘 된 것 같은데 저 이제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폭설이 내릴 때 교통정체의 주 원인이 됐던 이 같은 오르막 내리막 차로에서 목포시의 제설 작업이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출근길 교통대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꼽혔던 목포 도심 6곳의 상습 결빙 구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목포시는 새벽 3시부터 염화칼슘과 소금 등 200톤의 제설제를 쏟아부었습니다. 차량들이 그 헛바퀴 돈다고 그러죠. 미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그 극경사지 6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제설 작업을 그 추진을 했습니다. 눈이 그친 뒤 한낮에도 그늘진 도로 등이 얼어붙지 않도록 쌓인 눈을 도로에서 밀어내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이 좀 비껴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다른 도로도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양옆 도로에 차가 있으면 그 차에 눈이나 이물질이 튀면은 민원이 생기니까. 목포시는 이달 말까지 500여 톤의 제설재를 추가 확보하고 남은 겨울 추가 폭설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숙입니다.